폭염으로 낙동강 주요 수계의 녹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상주시가 녹조 현장 조치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녹조 유발 시설로 지목되는 축산농가와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녹조 모니터링, 정수 처리 수준도 강화합니다. 지난 2일 상주부와 낙단부의 남조류 세포수가 각각 역대 최고치인 밀리리터당 9만여 개, 8만9천여 개를 기록해 주의 단계에 머무는 등 2주째 조류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